꼴불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꼴불견 하면 최고의로 꼴불견이라는 게 돈에 관한 얘기지. 돈이 얼마나 치사해. 맞아. 나 맨날 무슨 내가 사면은 소고기, 남이 사면은 라면 먹고 김밥 먹고 막 이런 언니 있었거든. 지도는 안 쓰고 남한테는 사라사라 옆에서 부추기는 거. 학동이가 나랑 쇼핑하다가 언니 이거 이쁘다 하고 사라고 진짜 안 사잖아. 절대 안 사. 그런 것도 있고. 우리 남이 사면은 아까 방금 말하는 것처럼 그까지 거 얼마나 한다고 막 이러면서 사람 되게 막 쪼잔하게 만들어 버려. 맞아. 그래놓고 쥐는 안 사는 애들. 그런 애들도 있었어. 맨날 뭐 돈 없다 없다 하면서 집에 갈 때 뭐 지 혼자 커피 사 먹고 학교 다닐 때 있었거든. 맞아. 그런 거 진짜. 나 돈 없어 하면서 매점에서 빵 사 먹고 그죠. 선을 지킬 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. 주제에 안 맞는 말할 때 본인 말하면 방송 물을 때 가장 심한 상대방 카드 쓰게 만들고 나중에 까놓고 늦게 줄 때. 아, 나 정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. 나도 줄게. 뭐 아니면 이게 잔품돈이니까 이따 줄게. 얼마 안 되니까 이따 줄게 라고 해놓고 내가 썼는데 안 주면은 그거 달라고 하기 좀 그래. 안 주나고 지가 알아서 주겠지 했는데 막상 얘기를 해야 아 맞다 하면서 그때 아는 척 주는 거. 그런 거 맞다. 돈 없다고 소리 입에 달고 다니면서 지할 거 지할 거 다 쓰는데만 돈 쓰는 애들 그 9번 지할 거 하고 한 번이라도 쓰고 그럼 더 밉죠. 나한테도 그런 애 있었잖아요. 돈 없다 없다 하던 네일아트는 뒤집어지게 하고 다녀요. 아직 10만원 못 받았어. 전에 방송에 말한 적 있지만 연락도 안 하던데. 그러면 후빠 가서 뭐 몇 백만원 쓰고 기가 막혀가지고 10만원 왜 안 주인나? 아 그냥 대놓고 막 말을 해버려야 돼. 아주 멍석 깔면 다 나와 아주 그냥. 이거 지인끼리 아주 싸움 나겠어. 아주 맞대잖아. 모찌가 맞대잖아. 모찌야 너 말고 네 얘기한 거 아니야. 맞대잖아 모찌가. 맞아요. 그냥 뜯고 싸워 이년아 그냥. 언니가 보고 어디 있어. 눈에 뵈는 게 없는데. 야 너 나와 하면서 싸워 그냥. 안도 장수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속 터져. 정말 속 터져요. 그냥 이거는 알아서 그냥 하는 거지. 맞아요. 알아서 여시처럼 탁탁탁 몰라요. 그리고 굳이 얘기 안 하려고 한거 지인이 까는 거 옆에 와가지고. 그런 거. 그런 것들이 꿀불견이라고 할 수 있지. 구독 좀 눌러줘요.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, 좋아요.